이번에는 혀와 입술 턱 운동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그렇죠. 한 번 더. 아, 에, 이, 오, 우. 네, 입 주변에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풀어주셔야 되고 혀가 움직임이 활발해야 좋은 발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강 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한강을 봤을 때 니은 받침, 이응 받침이죠. 네. 그러면 한강 발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한강. 예, 근데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강, 이응, 이응. 한강 하면 어떤 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한번 해보세요. 한강. 예, 혀가 안 움직이죠. 근데 한강 하면 천장을 쓸었다 내려오죠, 혀가. 한강. 예, 그래서 사실은 좋은 발음을 위해서는 혀의 움직임이 활발해야 됩니다. 네, 아르르 아르르 한번 해볼까요? 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예, 이 혀의 힘이 좋아야 좋은 발음이 나는 거예요. 약간 왜 마이크 때 흐릿하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음의 받침을 제대로 해주시는 거, 끝까지 해주시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 친구 굉장히 발음이 좋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발음이 좋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 혀와 턱, 입술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듬감 있게 말하기.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말은 그냥 지루하게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용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맛있게 표현해 보시는 거죠. 예쁘다 할 때 예쁘다라고 표현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크다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크다. 오~ 감탄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감탄사를 정말 충분히 활용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작은 건 작게, 큰 건 크게 이야기를 또 변화를 주면서 해야지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결코 지루하지 않게 하실...